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하늘 복이 가장 귀하고 값집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인생 산다는 게 별 게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저는 요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 이상한 어떤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이제 우리 가정교회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건축도 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일꾼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한 해 한 해 해가 바뀌면서 더 잘 자리를 잡아가게 될 거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갔을 때에도 서약을 하면 안 되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면 안 되고 또 결혼할 때도 서약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한다. 맹세죠, 그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잘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졌습니다.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제 마음에 늘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설교를 좀 잘하시지 이야기가 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세요, 살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간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맹세는 어떻습니까? 살인만큼 이게 좀 비중이 있는 주제입니까? 맹세하는 것, 이거 무슨 간음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 아무튼 여기 보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주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무게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가다가 뒤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을까? 다음에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 주제를 다루셨는가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맹세, 헌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넣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 보실 때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여기다가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이번에 다시 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맹세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이것을 다루신 이유는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19절 또 20절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짝 지나갔는데 이혼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또 일렀어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적당히 해석한 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편한 대로 바꿨다 라는 하나의 예로서 지금 맹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31절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모세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이혼을 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대 시대에 여자들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생활 경제권이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가서 다 어디 사도 뭐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가 있죠.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 시대에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돈 많은 친척 집에 가서 뭐 집에서 그 집에서 하인 노릇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가 되든지. 그러니 고대 시대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의도가 뭐냐 하면 그 과정, 그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법정에 가가지고 할 때 뭐 잉크도 새로운 잉크를 써야 되고 종이도 뭐 그 양피지 깨끗한 양피지 사용해야 되고 검정색을 사용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을 했을 때에 여자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법적인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자기가 뭐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결혼을 해도 당당하게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아내를 이혼 증서 써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 말고 또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보니까 너무 분통이 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정이 깨졌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3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쉽게 이혼 증서 써서 아내 내보내는 거 이거 간음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깨면 안 된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제 이 말씀인데 이제 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거짓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이 중요한 일에 맹세를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정을 주기 위해서 맹세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말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을 맹세의 근거로 삼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에 여기 돌아오면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안 넣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혹은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혹은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맹세해놓고 나중에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하늘을 두고 맹세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지 않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 너희들이 맹세하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것은 큰 임금의 성이요. 또 나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네 이름 걸고 맹세했지만 네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네가 그런 것 두고 맹세한다는 것 자체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않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거짓 맹세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의도가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왜곡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그 당시의 풍습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르반의 문제인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본래 의도는요, 내가 정말 이 귀한 물건을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부모님을 이 공양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부모님 그 모시는 것이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손을 못 대죠.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부모님께 바치지 않고는 그 나중에 적당히 쓰다가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남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 속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의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은 야, 이 예수님 참 성깔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봐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3장 25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정말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탐욕과 방탕. 끝없는 탐욕과 방탕.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끝없는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은 탐욕. 그리고 방탕이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이 5절에 보면요, 5절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뭡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볼 때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겉을 포장하는 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예를 들어 십일조를 하면서 이것도 정말 그 본래 정신은 잊어버리고 남들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십일조하고 있다, 남들의 눈앞에 그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자기 그들의 종교생활은 겉으로는 정말 남보기에는 눈가림하고 정말 거룩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인들. 예수님은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여자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회적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부딪혔던 사람들은 종교인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세리와 또 한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포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정말 싫어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다, 더 신령하다, 영적이다. 예수님 정말 그런 사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묻지요.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 떠나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순간에 그들이 자기를 속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인들 정말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꼭 언제 고칩니까? 꼭 안식일날 고칩니다.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걸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 뜻은요, 정말 그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돈 벌기 위해서. 이 참 안식일 개념 참 정말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우리 안식일 공부합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여튼 바늘을 바느질을 해도 한 뜸을 뜨는 것은 되는데 두 뜸을 뜨면 일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정말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속은 골마 터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전통, 어떤 관습, 형식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내가 율법에 따라서 죄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먼저 떡과 잔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는, 뭐 쉬는 건 아니었지만 잠시 화장실 왔다 가는 시간이 있어요. 뭐 평소에는 제가 거의 그 시간에 화장실 안 가는데 그날은 이제 그 잠깐 틈에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성도분이 막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인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떡을 뗐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다 드렸대. 그래서 볼일 보러 간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요.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으면 일찍 와서 떡만 떼고 갈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요. 나는 와서 이제 떡을 뗐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렸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내 볼일 봐도 된다. 이런 것이라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떼우기식이고 눈가림식이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와서 떡 뗐다. 그 다음 말씀 시간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예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부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주일날 막 바쁘게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물론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사업 구상하다가 집에 갔다. 그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또 어떤 사람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 한참 내 졸다가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게 뭐겠냐? 정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받으실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정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 부딪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배를 예로 들었는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램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건져내야 되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날 갑자기 막 뭐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 사업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근데 막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가야 되죠, 그죠? 뭐 우리 집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예배 드리러 못 옵니다. 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이 뒤에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날 소가 너무 자주 빠지면 소를 갖다 팔아버리세요. 그게 마음의 문제죠. 내가 와서 주일날 와서 점찍고 갔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된 순종이 뭐냐, 결국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어지죠.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외면적인 어떤 외형적인 여기에 치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주님은 정말 우리 내면에서부터 내가 정말 살인하지 않은 사람, 정말 간음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종교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입술로만 겉으로 드러난 나의 외형적인 모습인가? 하나님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와가지고 그냥 점 찍고 가는 거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 맹세하지 말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와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너희들은 뭐 뭘 걸고라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너희들이 말할 때는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거 막 내가 막 맹세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네가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예 하면 내가 맹세한다 안 붙여도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아 아닌갑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정말 사실 못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보니까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지만 또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신문에도 보면 뭐 검사를 믿을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벤츠 검사하는데 뭐 자세히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사도 못 믿어요. 변호사도 못 믿어요. 정부도 어떤 면에서 믿지를 못해요. 뭐 영어 강사, 원어민 강사 왔다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갱단에 속해 있었다가 뭐 살인하고 해가지고 그래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 하여튼 뭐 목사도 못 믿어요. 그죠? 뭐 학력을 위조했다 그러고 뭐 교사도 못 믿어요. 그러니 도가니 같은 영화가 나오지요. 의사도 못 믿어요. 그죠? 뭐 마취 시켜놓고 또 그런 짓을 하지요. 친구도 못 믿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이제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우는 공동체는 맹세 안 해도 좀 통하는 그런 신뢰받는 세상이 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전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요.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 속해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 브레드린 형제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거창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뭐 자기 나온 고등학교 다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저녁에 밤늦게 어디 가서 막 자기들끼리 야식을 먹었는데 다 서로 친구들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돈을 안 가지고 나왔대요. 그 외상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걸 것도 없어. 그 가게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거고 다니는데요 이래 말했대요. 그러니까 외상 꺼주더래요 그 주인이. 그게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어떤 일화였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 성서 행복한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딱 꺼주도록.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나 예수님 제자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오늘날은 집사인데요 그럼 다 믿어요. 장로인데요 그럼 다 믿어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지키라. 맹세 안 해도 좀 믿을 수 있는. 이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해 바뀌기 전에 올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꼭 갚고 넘어가세요. 그렇지 않고 더디면 해가 지나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한해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해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넘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헛맹세, 거짓 맹세 이런 식의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내가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정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